안녕하십니까. 지드네 코리아의 송세령이라고 합니다. 2010년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던 지드네 코리아 창간 10주년 기념 감사 이벤트에 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드네 코리아 창간 10주년 감사 이벤트에 경품 당첨자를 추첨하겠습니다. 지드네 코리아에서 영상으로 경품 추첨을 하는 이유는 아이패드 등 고가의 경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투명한 경품 추첨 과정을 독자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품에 당첨되신 분들은 지드네 코리아를 통해서 이벤트 페이지 및 지드네 코리아 알림이다 코드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고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지드네 코리아 뉴스레터 신청 이벤트, 회원정보 수정 이벤트, 트위터 팔로우 신청하기 이벤트 총 3가지 이벤트로 진행되었는데요.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약 15,000분 이상이 이벤트에 응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추첨할 경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패드 각 이벤트별 한 대씩 총 3대, 우리들 체어 각 이벤트별 2대씩 총 6대, 코원 MP3 각 이벤트별 2대씩 총 6대입니다. 연극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2매 당첨되신 분들은 총 15분인데요. 영국의 스케줄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추첨 및 경품을 증정을 해드렸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품 추첨은 지드네 코리아 양홍윤 대표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부터 경품 추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코원 MP3 각 이벤트별 2대씩 총 6대를 받으실 분들을 추첨하겠습니다. 추첨은 이벤트 3 지드네 코리아 트위터 이벤트부터 두 분씩 사장님께서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2010년 6월 4일에 신청하신 분인데요. FBIJOU 트위터 계정명은 FBIJOU 분께서 당첨되셨고요. 네, 5월 17일 날 신청하신 분입니다. 트위터 계정명은 CIBI Club_Korea CIBI Club_Korea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첫 번째 분은 탁연상 선생님이고요.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에 주소로 등록해주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한 분 더 추첨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은 정철민. 주소가 경남 양산시 덕계동 경보아파트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2010년 6월 10일 날 등록을 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지드네 코리아 회원가입 이벤트에서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예, 송재혁 선생님이고요. 2010년 6월 25일 날 가입을 하셨습니다. 주소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으로 등록을 해주셨네요. 두 번째 선생님은 허진 선생님이고요. 경남 창원시 가은동 성원은하 아파트입니다. 2010년 5월 4일 날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들 체어인데요.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병원에서 직접 개발한 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각 이벤트별로 두 분씩 추첨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인데요. 2010년 6월 18일 날 신청하셨고요. 친절한 UCC 트위터 계정명은 OFBYFOR PEOPLE OFBYFOR PEOPLE이라는 계정명을 쓰시는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분 더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네. 5월 14일날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라니안 그 트위터 계정명이 1234윈드입니다. 1234윈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회원정보 수정 이벤트 쪽에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조일호 선생님이고요. 6월 28일날 신청을 해주셨네요. 주소는 대구 서구 평리3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일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5월 25일날 등록을 하셨고요. 김신유 선생님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으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김신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까지 했고요. 다음은 지드래곤의 회원가입 이벤트에서 두 분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네, 5월 12일날 등록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김홍연 선생님입니다. 주소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마을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김홍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 더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네, 6월 2일날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경화 선생님이고요.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경화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아이패드 추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를 받으실 세 분을 각 이벤트별로 추첨을 할까 합니다. 아직 국내에서 아이패드가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도 미리 양해를 드렸지만 아이패드가 정식 출시가 되면 바로 당첨자 분들께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패드를 지드랩 코리아에서 구매 후에 증정해 드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제세공과금 22%를 내셔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 이벤트별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드랩 코리아 트위터에서 아이패드를 받으실 분을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2010년 6월 28일날 신청을 해주셨고요. 트위터 계정명은 FALLENIS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8일에 등록을 해주셨고요. 트위터 계정명은 FALLENIS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회원정보 수정 이벤트에서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2010년 6월 29일날 신청하셨네요. 천정일 선생님이고요.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작동으로 주소를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천정일 선생님이고 이메일 주소 앞에 아이디는 IRYNE7. 천정일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그랩코리아 뉴스레터 신청 이벤트에서 마지막 아이패드를 받으실 한 분을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0년 5월 30일에 등록을 해주셨고요. 전성호 선생님입니다. 주소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전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메일 아이디는 vjfarmer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드랩 코리아 창간 10주년 감사 이벤트에 경품 추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